하고 제대로 쪘어요. 오, 제대로 건너갔어요. 가운데 제대로 쪘어요. 아 아프겠다. 자 아빠 아빠의 아니 아빠의 체력 정신력 오 좋아요. 오 드림팀보다 낫습니다. 아 좋아요. 아빠 5단계 성공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박신영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 실패는 실패인데 두 분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해하시죠? 예. 우리 아빠가 지금 딸 사진 찍어주러 왔다가 4번 최고 기록으로 통과했어요. 아, 멋있다. 멋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한민간대 오진혁 팀 그리고 최성조와 장혜인 팀이에요. 네. 느낌이 좀 어때요? 민간이 형하고 저가 최선을 다한다면 꼭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야 어떻게 유튜버? 우와. 야. 근데 어떻게 말을 유튜버? 제가 저번에 청춘불패2를 출연을 했을 때 민간 씨가 저를 못 넘어서 제가 민간 씨를 업고 퀴즈를 한 적이 있어요. 야. 함수는 있지만 방송권 권호영 최수정 하이라 세상에 일단 학생을 업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한민간은 잊어주십시오. 오진혁 학생은 꿈이 뭐예요?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입니다. 아, 형한테 옆차기야. 와우 와우 최고 최고 예감이 성공자가 아무도 안 나오시고 저 혼자 1등하면 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지. 네, 한민간과 오진혁 팀 출발. 자 우리 오진혁 군은 주장이에요. 자 힘찬 주장의 발차기. 자 힘찬 주장의 발차기 좋은데요. 좋은데요. 자 역시 주장답게 자 6학년 13살 자 1단계 먼저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민간이 걱정이에요. 예 네. 실전하고 다르거든요. 자 한민간 자 한민간 자 뭔데요 한민간 가자 좋은데요 한민간 가장 가볍게 멋지게 통과. 자 2단계 여기가 문제예요. 자 오진혁하고 한민간하고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자 거의 오진혁 혼자 힘으로 올라가네요. 어 빠른데요 오진혁군. 어 빠른데요 오진혁군. 자 첫 번째 개구멍을 가장 넓게 여유 있게 통과하는 한민간. 어깨에다 발을 밟으세요. 어깨에다 발을. 그렇죠. 잘못 밟으면 부러져요. 자, 좋아요. 오진혁 좋습니다. 자, 문을 열어주고 한민간 좋습니다. 이제 3단계. 자, 건너가세요. 한민간도 미리 건너가시고. 한민간 씨 미리 건너가도 되고 나중에 건너가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주세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8. 4, 정답입니다. 가세요. 가세요. 자, 한 칸 더 가세요. 가세요. 자, 한 칸 더 가세요. 건너가야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한민간 하체 부술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튕겨났어요. 하나 이야 여기서 또 떨어지네요. 오늘 우승을 꿈꾸고 있는 최성조와 정혜민 조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장혜민 스타트. 자, 가볍게. 자, 아주 잘한다, 장혜민. 좋아요. 장혜민, 잘한다. 일단, 자, 파트너를 부릅니다. 자, 1단계 최성조. 최성조야, 뭐,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통과하고 뭐, 어렵지 않게. 통과하겠죠. 예, 역시 무리 없이. 역시 잘해요. 역시 잘해요. 역시 잘해요. 그럼요, 에이스인데. 자세를 좀 더 높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자, 밟힌 상태에서 쭉. 발로. 자, 이제 발로 밀어야죠. 발로 밀어야죠, 최성조 씨. 올려주세요. 발로 밀어야지. 작전이. 최성조 씨 작전이 별로 안 좋았어. 요번에는.